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초상증권 박상준 이사님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이사님. 야, 정말 제 박상준 이사님은 찐 패션인입니다. 네, 스타일리시하십니다. 예, 진심입니다, 정말. 이게 오늘 화면으로 보는 것보다 직접 뵈면 더 이 아우라가 느껴지네요. 예, 예. 부끄럽네요. 자켓 보고 제가 탐내고 있습니다. 저랑 사이즈도 같은 것 같은데. 저는 거의 뭐 내복 입은 수준으로 있는 것 같고 저기가 진짜 옷 네, 네. 이런 느낌. 아, 예. 멋지십니다 오늘도. 예, 예. 네. 저 오늘은 그 이제 금융위기에도 성장했던 기업이라는 컨셉으로 네. 제가 이제 종목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 사실 요새 이제 뭐 금융 침체에 대한 뭐 우려도 있고 사실 네.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뭐 갑론을 박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지만 뭐 저희가 그런 최악의 상황도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겠고 네. 그리고 이제 물가가 오르는 건 좀 기정사실화된 사실이잖아요. 아, 예. 그렇다 보니까 이제 물가가 올라도 지금까지 괜찮은 기업이라든지 저 각광받을 기업에 대해서 좀 준비를 했는데 네. 그래서 오늘 이 기업에 대해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네. 제가 요 사연을 한번 보시면 요거 CNBC에서 이제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4천 명을 대상으로 진행을 했고 사실 요게 최근 게 아니라요. 올해 3월 23일부터 24일까지 진행한 거예요. 사실은 4천 명이니까 모수가 그렇게 많은 거는 아니라고 해도 어느 정도 답변에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준비를 했는데 요게 4월 5일날 나온 기사거든요. 네. 이게 보시면 질문 내용이 물가 상승이 계속된다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 요건데 1위가 당연히 외식 줄이기예요. 52%. 그리고 상표 없는 그 제가 빨간색으로 쳐놓은 건데 이게 상표 없는 상품이니까 뭐 유명하지 보세. 않은 브랜드 보세 상품이라든지 예. 뭐 PB 상품 이런 상품으로 전환하겠다라는 내용이 32%입니다. 그래서 다른 내용도 좀 재미가 있는 내용이지만 이 두 개가 오늘 제가 얘기할 내용이랑 관련이 있어서 이 두 예. 개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장 한번 보시면 요거는 실제적으로 지난 6개월 그러니까 3월 당시에 지난 6개월 동안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인데 역시 1위는 외식을 줄였고 그리고 이제 브랜드도 이제 PB 브랜드로 줄였고 이건 비중이 비슷해요. 근데 네. 35% 나와 있는 거 보시면 이게 월간 구독 서비스를 취소하겠다는 내용이 취소했다는 내용이거든요. 넷플릭스 같은. 예, 그래서 사실은 넷플릭스가 이번에 실적이 그렇게 나온 거에는 이런 것도 좀 기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물가가 이제 계속 오른다고 하면 예. 사실은 저희가 생각해 볼 게 가장 먼저 줄이는 게 먹을 거 사치품들. 네, 저희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유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운전을 좀 덜 그렇죠. 한다 뭐 이런 얘기. 사실 물가 이제 뭐 CPI에서 유가가 차지하는 비중도 예. 굉장히 높잖아요. 다 보니까 이제 물가에 유가가 많이 차지하니까 차를 사실 그죠 한국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차를 또 운전 예. 막 갑자기 오르면 또 안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가지고 예. 그래서 사실은 물가가 많이 오르고. 이제 진짜로 최악의 상황에는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하면 우리가 가장 먼저 챙길 것은 먹을 것이다. 그 중에서도 싼 걸로 갈 것이다라고 해서 오늘 네. 준비한 종목이 이제 그로셔리 아울렛이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종목에서 아실 수 있겠지만 요거는 뭐 아울렛 개념의 이제 식료품 전반을 다루는 기업인데 가장 네. 싸게 판다. 그렇다고 해서 예. 굉장히 좀 너무 싸구려 이미지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서 제가 요 옆에 사진들도 같이 준비를 했거든요.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마트랑 똑같아요. 근데 굉장히 초저가로 판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유통을 줄이는 건가요? 혹시? 그거는 이따 제가 한번 이제 어떻게 어떻게 조달을 하는지에서도 예. 말씀을 드릴 텐데 그게 사실은 어찌 보면 키포인트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래.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게 이제 주로 캘리포니아 쪽에 필두로 하는 지역 업체인데 서부 네. 지역하고 동부 지역 일부에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인플레이션 굉장히 높아지고 경기 침체 우려가 되다 보니까 좀 주목이 되고 있는 종목인데 보시면 제가 이제 숫자로 좀 표현을 했는데 네. 미국 전역에 418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어요. 마트 평균당 400평 정도 되는 규모를 하고 있고 일반 마트 대비 40에서 70% 저렴한 가격. 그리고 상품 평균적으로 봤을 때도 40%는 저렴합니다. 근데 여기서 일반적인 마트를 얘기하는 게 저희가 얘기하는 뭐 월마트나 이런 마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비해서는 40에서 70%까지도 저렴한 식료품들을 팔고 있고요. 초저가 상품 비중이 50%. 요거는 제가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초저가라는 것은 다른 경쟁사 대비해서도 굉장히 싼 제품. 그러니까 비중이 50%. 예, 만약 월마트나 이런 데에서 만약 A라는 제품이 있는데 네네. 여기에서 그 제품이 A라는 똑같은 제품인데 네, 더 싸게 살 수 있는 거죠. 저 정도 3, 40%. 네, 네. 40% 평균적으로는 40% 싼 거예요. 평균적으로 40%. 근데 월마트는 기본적으로 좀 싸게 팔잖아요. 그러니까 월마트 대비해서는 한 20%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40%, 70%는 일반적인 마트. 뭐 저기 월마트 같은 뭐 그냥 소매마트 있잖아요. 거기랑 예. 비교를 하는 거고 도매마트랑 비교를 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비해서도 한 20%는 저렴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가능해요? 아니 저는 그 이사님 오늘 그 내용을 저는 지금 이제 처음 봤는데 느낌이 확 오는 게
그 주식시장 컨셉 중에 불황주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네. 경기가 안 좋을 때 더 호황을 누리는 산업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딱 이것도 경기가 안 좋을 때 오히려 경쟁력을 상대로 가지게 되는 사람들이 그렇죠. 굳이 저가에 대한 매력을 찾아갈 정도로 불황이면 더 호황일 수 있겠네요. 산업은. 그래서 이게 뭐 불황 때만 잘 된다기보다는 일반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와중에 불황이 되면은 더 잘 되는 아. 그런 거라고 해서 사실은 이제 한번 이런 기업도 한번 공부해봐야 되지 않겠나 예. 해서 준비를 했는데 여기 5천이라는 숫자는 이들이 다루고 있는 상품이 5천 개예요. 그러면 많은 건가 적은 건가 잘 모르겠잖아요. 코스트코가 일반적으로 4천 개 상품 정도를 다룹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마트는 3만 개 정도를 달러요. 뭐 되게 조그만 다 사세한 것까지 다 팔겠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비해서는 굉장히 압축된 포트폴리오 중 운영한다고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얘네는 사실 모든 상품을 나래비를 깔기보다는 핵심 상품만 취급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마진을 올리고 있다 보시면 되고 요 10% 같은 경우에는 연평균 매장 증가인데 10%씩 매장 수를 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1500이라고 하는 것은 요 노란색 부분 있죠. 지도에서 네. 요 노란색 부분이 빨간색이 지금 매장을 운영하는 곳이고 노란색이 이제 잠재적으로 바로 근처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바로 매장을 오픈할 수 있는 그런 수인데 요게 한 1500개 정도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루고 있는 상품은 사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식료품이에요. 그리고 뭐 가정 뭐 헬스나 뷰티 관련된 제품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은 식료품이다. 그리고 현재 2500개의 브랜드가 입점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게 보시면은 이제 그 GO라고 하는 게 그로셔리 아울렛을 본사를 얘기하는 거고요. 가맹점으로 운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사실 특이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큰 마트를 생각하면 거의 다 직영점이잖아요. 근데 요거는 가맹점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IO라고 하는 것은 얘네들이 표시하는 건데 인디펜던트 오퍼레이터라고 해서 가맹점을 이야기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고요. 예. 여기서 업프론트 인베스트먼트라고 해서 먼저 선투자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초록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이제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본사에서 빌딩 짓고요. 그리고 인벤토리 관리하고 주문 MD가 주문 넣는 것까지 다 본사에서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가맹점에서 이제 가맹점 자산 관리라든지 운용을 거기서 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게 그 그로셔리 그 아울렛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결정적인 무기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는 임차권, 두 번째는 인지도와 자신감, 세 번째는 규모의 경제에 따른 구매력인데 첫 번째 이제 요 뒤로 가면서 요거는 하나씩 제가 이제 핵심 사항을 얘기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임차권부터 벌써 말씀을 드릴게요. 요게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재무제표를 좀 뜯어보다 보니까 좀 이상한 부분이 있어서 더 깊이 파보니까 알게 된 내용인데 네. 이게 아까 여기 캐펙스 빌드아웃 해가지고 처음에 빌딩 짓고 임대하는 거를 본사에서 한다고 했잖아요. 딱 생각해보면 가맹점인데 왜 굳이 본사에서 하지? 라고 생각을 할 수가 그럼요. 있잖아요. 그래서 네. 임차권이 여기서 왜 중요하냐면 이제 그로셔리 아울렛 본사에서 임차 계약을 할 때 일반적으로 10년 계약을 하고요. 두 번에 나눠서 5+5+5로 이제 최장 25년까지 계약을 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장기 계약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개인 사업주가 뭐 프랜차이즈를 한다고 해서 임대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길게 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죠. 그렇다 보니까 5년 이내로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처음에 이제 가맹점 오픈을 할 때는 당연히 갑이 본사고 을이 이제 가맹점이 되겠죠. 근데 5년 내에 장사가 엄청 잘 되면 이건 또 다른 얘기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5년 뒤에 첫 번째 리스크는 그 땅 주인이 다가와서 내가 할 테니까 쫓아내고 내가 할 수 있는 거고요. 당연히 당연한 거잖아요. 마트이기 때문에 그거는 브랜드만 바꾸면 되고 네. 두 번째 리스크는 가맹점주가 다른 가맹점으로 다 갈아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장사가 엄청 잘 된다 그러면 뭐 한국으로 예를 들면은 뭐 다른 편의점에서 와가지고 딱 들어오겠죠. 그래서 사장님 여기 뭐 쉐어링이 어떻게 되세요? 5:5 정도로 한다. 연기 들어가는 거죠. 그 너무 박한데요. 5:5? 연기까지. 와, 5:5는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7:3 정도로 저희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라고 네. 하면 사실은. 그러면 이제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갈아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리스크들이 있기 때문에 임차권을 본사가 가지고 간다고 하는 건 굉장히 주도권을 갖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잘 되면 그냥 자기네가 직접 하면 되지. 왜 가맹점으로 하고 임차권을 하냐라고 할 수 있지만 가맹점으로 하는 것 자체가 코스트가 굉장히 줄어드는 거거든요. 밑에 노란색 표를 보시면 요 웨이지 급여랑 텍스 세금 부분에 대해서 이 보시면은 가맹점주가 납부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급여랑 세금 관련된 것들이 자기가 직접 운영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부담이 되거든요. 근데 요
그 고정 비용을 가맹점한테 넘길 수가 있다. 그래서 프랜차이즈를 하면은 고정 비용이 굉장히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임차권을 가지고 갈 수 있다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는데, 이 임차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자금력이 높은 거예요. 왜냐하면 리스로 하기는 하지만 매년 들어가는 리스 비용이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요거를 본사에서 감당을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프랜차이즈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확장성이 굉장히 빨리 확장되지는 않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임차권이라는 강점을 가장 큰 강점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얘네는 이제 어떻게 사업을 하는가, 이제 사업 전략을 보시면 굉장히 저렴한 상품을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맹점 관리, 그리고 가맹점의 현지화, 요거를 좀 전략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한번 보시면은 이제 그 일반적인 마트 대비 평균적으로 40% 정도 싸고요.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디스카운트 그로셔리니까 싸게 식료품을 파는 데에 비해서도 20% 싸요. 그러니까 거의 최저가의 제품으로 팔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볼 수 있는 그 거거든요. 구조가 가능하니까 하겠죠. 그렇죠. 예. 그리고 우리가 이제 흔히 상품 너무 안 좋은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확장을 하고 있는 사이인데 이게 그 경쟁사들이랑 좀 비교를 해볼게요. 옆에 보시면 클럽스토어 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클럽스토어라는 게 결국에는 코스트코 같은 데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여기에 비해서는 멤버십이 없고요. 대량 구매를 안 해도 돼요. 코스트코 같은 데 가면 멤버십도 문제지만 멤버십은 사실 크게 비싸지 않다고 해도 대량 구매해야 되는 문제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식료품에서 대량 구매는 뭐 대가족이 아닌 이상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안 해도 된다는 강점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할인마트, 밑에 있는 게 할인마트들을 얘기하는 건데, 거기에 비해서는 할인마트는 상품, PB 상품 같은 일부 브랜드에 좀 국한되어 있다고 하면, 얘네는 올해 사업을 영위하면서 브랜드를 많이 확대시켜놨다.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달러스토어라는 게 결국에는 뭐 다이소 같은 데랑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데 문제는 뭐냐면 그 식료품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식료품까지 커버를 하고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하는 업체들에 비해서는 로컬화와 면대면 서비스를 통해서 이제 뭐 하이터치라고 하니까 결국에는 세심한 어떤 고객 관리 같은 것들이 가능하다는 건데, 이게 사실 패밀리 비즈니스로 시작한 업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요거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해요. 현지화라든지 고객과의 어떤 소통 같은 거, 스타벅스처럼 좀 그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사실 마트 같은 데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장점으로 이제 작용을 하고 있고. 시장표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은 게 결국은 이제 그로서리 아울렛이란 게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 같은 이런 마트형 비즈니스 내에서도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엣지가 각각 있는 거고, 아마도 저 일반적인 할인점 대비 낮은 가격을 유지할 수 있는 게 저의 생각에는 첫 번째는 아마 점포가 상대로 그렇게 땅값이 비싸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을 것 같고, 식료품에 좀 더 특화되어 있으니까 회전율이 높아서 재고에 대한 관리 부담이 덜하면 비용 부담을 상당히 낮출 수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품목도 아까 전에 5천 가지로 한정하면 좀 더 자신 있는 품목을 다루는 거니까 그런 걸로 어떻게 보면 니치 마켓을 좀 다루는 그런 마트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 상권 분석이라고 하는 게 일반 개인들이 이제 개인 점주들이 더 잘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본인들이 사는 곳이라도. 근데 이제 본사 입장에서 그런 상권 분석을 하는 게 한국도 프랜차이즈들 마찬가지인데 보통은 상권 분석을 많이 해놔요. 그래서 그것들을 내주는데 뭐 이제 여기는 뭐 이제 그 임차권을 갖고 가지는 가는 기업은 거의 없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미리 임차를 해놓는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자신감이라든지 수요가 계속 있다라는 것들을 좀 피력하는 건데, 사실 얘네가 이제 초저가 상품 50%를 말씀드렸는데 이게 와우 딜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상품이 매일 바뀌어요. 그래서 약간 이런 경험 같은 걸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좀 들릴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그런 전략인데, 요거를 좀 와우 익스피어리언스라고 하는데, 예전에 그 W호텔이, W가 그 와우잖아요. 그래서 걔네가 와우 전략 같은 거 썼거든요. 실제로 W호텔 한국에 있는 거 들어가 보면, 1층에 들어가면 와 이렇게 나와. 어떻게 1층 로비가 이러지? 혹시 거 가보면 그렇거든요. 네네. 약간 그런 전략으로 얘네도 좀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얘네가 그럼 어떻게 조달하는가? 이게 이제 핵심인데, PNG로 예를 들었습니다. 얘네 고객 중에 하나인데 뭐 여러 가지 고객이 있겠지만, 본사에서 재고 품목. 이 재고라는 게 뭐냐면 이제 생산을 할 때 결국에 과잉 생산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재고 관리가 부담이에요. 이런 밴더들 입장에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요것들을 좀 싸게 사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구 패키징이라고 썼는데, 이게 패키징이 바뀌잖아요. 이게 상품 패키징이 바뀌면 예전 상품 같은 경우에는 재고 처리를 해야 돼요. 실제적으로 못 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그걸 사오면 사실은 유통기간은 많이 남아있는데 상품은 정상인 거죠. 그걸 싸게 사오는 거고, 그다음 파손 상품 같은 건데, 요거는 뭐 예를 들어서 캔이 조금 파손됐다든지 요런 게 바로 와우 딜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완전히 50% 다운된 가격으로 파는 요런 식으로 제품을 조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핵심인데, 요거는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요 해당 벤더들이랑 어떤 릴레이션십
모습이 이제 구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PNG라든지 이런 벤더에서 오히려 재고 상품이 있을 때 먼저 애들한테 어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사는 그렇게 관리를 하고요. 큰 그림에서 전문 MD들이 상품 발굴하고 뭐 트렌드 벤더 관리 다 이런 거 하고요. 마케팅까지도. 이 가맹점은 현지화 관리만 집중을 하는데 현지에서 수요를 파악을 해가지고 모든 상품을 다 받아들일 필요는 없어요. 본인들한테 맞는 상품에 대해서만 발주를 하고 판매를 하고 관리를 하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점주들 입장에서도 모든 상품을 받을 필요가 없고 밀어내기 같은 것들이 없으니까 굉장히 이제 좀 합리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전 지금 그 종목을 연구하고 있는데 약간 네. 창업 박람회처럼 요아이템으로서도 네. 창업 한번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사님 삶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에 그런 걸 배우고 있는 거 그러니까 네. 약간 프랜차이즈 네. PT 하는 느낌으로 구독자분들이 요즘 예리하신 게 노브랜드도 비슷한 전략을 좀 닮아가는 것 같다 이런 거 그렇죠. 있는 것 같은데 노브랜드 어떻게 보면 약간 음식 이런 거 약간 특화되어 있고 뭐 자체 PB 상품이 메인이긴 하지만 이런 전략이 비슷하면 약간 있는 것 같아요. 네 가격 경쟁률 그렇죠. 좀 높게 그렇죠.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제 그 상품에 노브랜드 같은 것도 거의 이제 사실은 저희가 뭐 거부감이 없잖아요. 과거에는 그런 거에 대한 거부감이 좀 있었는데. 그렇기도 한데 얘네들은 PB 상품보다는 일반적인 상품들을 싸게 공급을 하니까 사실은 더 거부감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첫 번째 전략이 이렇다고 하면은 이게 엄격한 가맹점주 기준이 있는데 이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나타내는 것 자체가 엄청난 수요가 있다라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 2만 건씩 가맹 문의가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 중에서 전화 인터뷰나 현장 인터뷰를 통해서 70명을 뽑는 거예요. 2만 명 중에. 근데 이 전화 인터뷰가 40에서 60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여기서 뽑히면 이 70명이 뽑히면 예비 점주 교육을 하는데 여기서 AOT라고 밑에 표 보면은 밑줄 그어놨잖아요. 이게 이제 예비 점주 연수인데 이게 6에서 9개월 걸립니다. 그래서 교육도 받고 다른 지점 가가지고 이제 연수도 받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게 6에서 9개월 걸린다는 거예요. 6에서 9개월이 지나가야 저 가맹점을 제가 할 수 있다. 그래서 40에서 60시간 되는 인터뷰를 끝내고 네. 6에서 9개월을 지나야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기회가 조져요. 네. 그러면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거기서 통과가 되면 그중에서 뽑아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 1년에 늘어나는 점주 수면 30개가 안 돼요. 아. 그래서 이렇게 엄격하게 뽑는다는 건데 안 하겠습니다. 저. 네, 지금 그 말이 바로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개인으로 생각해보자고요. 네. 우리가 아무리 좋은 회사라도 전화 인터뷰만 한 40에서 60시간 막 하고 또 이렇게 교육을 6개월, 9개월 해야지 또 뽑아준다고 하면 네. 저희도 과연 그걸 굳이 지원을 할까? 이런 생각하잖아요. 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치고 나서도 점주들이 한다는 것 자체가 네. 굉장히 이게 이제 수익성이라든지 수요가 높다라는 것을 좀 반증해주는 그런 자신감을 좀 나타낸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게 바로 두 번째 무기라고 할 수 있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인지도와 자신감. 그래서 이게 이제 한국 편의점 같은 경우에 보면은 보통 보름 정도예요. 보름 정도 연수하고 바로 시작하거든요. 근데 아, 편의점은요? 편의점은 좀 그렇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 굉장히 길게 하고 있고 좀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쌓여가고 있기 때문에 브랜드에 대한 가치 훼손이 없이 주도권을 가지고 자기네랑 가치관이 맞는 점주만 모집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자체가 굉장히 자신감이고 실제적으로 이제 각 가맹점이 좀 독립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이런 혹독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신규 매장에 오픈을 했다라고 네. 하면 그때부터는 최대한 자유를 보장해줘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매장 내에서 뭐 너네가 디스카운트를 더 하고 싶으면 그거 가능하고 디스플레이도 니네 맘대로 하고 발주로 니네 뭐 원하는 상품만 해라. 거기에서는 최대한 독립체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본사가 하는 것은 큰 그림에서 큰 틀에서 어떤 마케팅만 진행을 하는데 여기 뭐 빨간 표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SNS라든지 뭐 전통적인 뭐 플라이어라든지 신문의 광고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이제 담당을 하고 있는 그래서 큰 틀만 좀 간담을 하고요. 가맹점 같은 경우에는 지역사회에 녹아들 수 있는 것들 위주로 마케팅을 하고 손님 관리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느끼는 게 뭐 애가 생기고 뭐 가정이 이렇게 좀 커지다 보면은 그 지역 사회와의 어떤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마트 같은 데 가서도 뭐 서로 인사를 하고 뭐 이제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주고받고 하는 것들이 그 사회에 대한 애착을 좀 주는데 저희가 그냥 생각하는 편의점이라든지 마트 같은 것들 생각하면은 굉장히 그런 어떤 인간미가 없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런 마트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를 좀 패밀리 비즈니스를 시작을 해가지고 그런 거에 좀 주안점을 좀 두고 있다. 의외로 저 미국 기업들이 저런 문화가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생명력도 더 길고 고객 충성도 높고 좋은 케이스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도 사실 바리스타와의 소통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잖아요. 그게 사실 뭐 아시아 쪽이라든지 다른 문화권으로 넘어와서는 쉽지는 않은 상황이기는 한데 미국 내에서는 아직까지도 그런 전략 세심한 이제 하이터치 같은 그런 전략이 좀 많이 어필이 되죠. 제가 뭐 짧지만 제가 미국에 잠깐 있었을 때
저기 이제 시골에 내려가게 되면 저런 이제 큰 대형 마트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 인구가 많이 없어요. 사실. 그러면은 거기에 있는 분들하고 뭐 점주가 되셨던 아니면 뭐 거기서 일하시는 직원이 되셨던 간에 친합니다. 서로 인사도 하고 되게 반갑게. 네, 그냥 친구예요, 친구 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친밀감이 좀 많이 좀 유대 관계가 좀 되어 있다. 뭐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같습니다. 그런 마케팅이 얘네한테는 최고 방식인데 네. 상품이 다 저렴하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다 전국에 뿌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현지화 전략으로 해서 딱 거기에 맞는 제품만 맞는 사람한테 파는 전략으로 지금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런 주목할 만한 점이 이제 성장세가 굉장히 지속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불황에도 굉장히 강한 모습을 과거에 보였었다. 그리고 가맹점 확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치구 품목이나 브랜드 확대가 이제 앞으로도 계속 될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먼저 이제 성장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과거에 2018년부터 21년까지 평균 4%대 성장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점포수라든 동일 점포의 매출 증가율인데 평균적으로 4%씩 성장을 했고요. 이런 유통업체한테 있어서는 이제 동일 매출 매출 증가율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게 빨간 배 밑에 부분에 초록색으로 네모칸 쳐놓은 부분을 보면요. 이 앞에 2018년도 19년도의 성장세는 굉장히 균등한데 19년대랑 20년 들어서랑 21년 들어서 완전 상반된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러네요. 쟤는 이게 또 지금 공부하기에 굉장히 좋은 시기라고 생각을 하는 게 21년도에 이것 때문에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들이 뭐 2021년도 하반기 들어가지고 뭐 4분기 내부터 주가가 좀 꺾이기 시작했다고 하면은 이거는 미리 좀 그게 반영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까지 많이 주가가 오르지는 않았다. 그래서 왜 이런 현상이 발생을 했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CEO가 강조하는 게 뭐 그 트레저 헌터라고 표현을 하던데 이제 보물찾기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 왜 미국의 로스라든지 뭐 캐나다에도 그런 배 있는데 명품 같은 거 막 대량으로 해가지고 정리도 안 돼 있고 파는 데 있어요. 맞아요. 있어요. 거기가 약간 보물찾기 같은 거예요. 가서 내가 막 다 뒤져가지고 맞아요. 나한테 맞는 사이즈를 굉장히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들 있잖아요. 그런 걸 좀 제공하고 싶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장에 와서 경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온라인을 본인들은 원래 안 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완전히. 근데 2020년대에 보면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사재기가 미국에서도 엄청 난리였었잖아요. 그 당시에 식료품 여기는 더 싸게 파니까 여기에서도 사재기 관련 물량들이 엄청 몰렸었던 거야. 그래서 20년대도에는 오히려 코로나 관련 사태로 주가가 더 많이 그러니까 매출이 더 많이 확 증가하는 것을 보였다고 하면 21년도에 들어서는 사실은 뭐 락다운은 계속 됐었긴 했었지만 뭐 그런 사재기라든지 이런 건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오프라인으로 여기에 매장에 방문하는 것들 그리고 계속 이제 지원비 같은 것들 엄청 나왔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쪽에 오프라인 방문이 굉장히 좀 다운이 많이 됐어가지고 전년 동기 대비 확 줄어드는 그런 왜냐하면 전년 그 기저 효과로 엄청나게 전년도에 올랐었으니까 그런 효과로 많이 마이너스가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작년 6월에 그 온라인으로 이제 상품을 판매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주요한 것은 트레저 헌터, 그러니까 보물찾기라든지 경험을 좀 중요시하는 것으로 방향은 가되 온라인도 판매를 하겠다라고 해서 좀 투심을 안정시키는 모습 그런 것들을 보였고요. 위에 있는 그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초록색으로 이제 네모칸 쳐놓고 회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2008년에서 2009년이에요. 이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성장을 하고 있던 기업이었는데 금융위기가 왔을 때 오히려 더 성장을 했더라.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성장세가 원래 이제 꾸준히 있는 기업이지만 만약에라도 금융 뭐 이제 뭐 심체라든지 그렇게 온다고 하면은 한 번 더 튈 수 있는 플러스 알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렇게 딱 보니까 박사님은 미국 계실 때 가본 적은 없는? 저는 안 가봤습니다. 네, 안 그래도 제가 이제 한번 여쭤봤는데 이게 좀 안타까운 게 저희가 미국 주식 투자하면서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저는 소비주라든지 제가 체험을 할 수 있다고 하면 가보는 걸 제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뭐 옷 같은 거, 신발 같은 거 투자하기 전에 사보고 해보고 많이 해요. 매장도 많이 가보고. 근데 여기 저희가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근데 이제 유학생들 입장에서 저런 데를 많이 갈 기회가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면 저기는 이제 정말 미국 현지 사시는 분들이 싸게 대량으로 살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쵸. 집주인 분들은 뭐 가실 수 있겠지만 그렇죠. 유학생들이 뭐 많이 가지 않을 수도 그렇죠. 우리 유학생들은 사복선 보통 정말 많이 가는데 그렇죠. 아는 데 많이 가다 보니까 뭐 월마트나 이런 데들 많이 가겠죠. 차 타고 막 시골 내려가서 저기 막 가고 막 그러진 않거든요. 근데 또 시골에 있지만 네. 보시면 이게 다음 표를 한번 보시면.
불황 때 2008년도에서 2009년도에 이게 예. 동일 매출, 동일 점포 매출 증가율인데 2년 동안입니다. 어. 근데 가장 높은 그 증가율을 그 기록한 게 그로셔리 아울렛이에요. 어. 그래서 밑에 뭐 다른 경쟁사들 있죠. 뭐 달러스토어도 있고 뭐 코스트코도 있고 뭐 증가한 기업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증가했다. 그 어. 이유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결국엔 경기 침체가 오면 가장 중요한 게 먹는 거잖아요. 먹는 게 제일 중요하다. 예. 그래서 이 친구들이 그 당시에 가장 많이 어필이 됐습니다. 전형적인 불황주네요, 이거. 예, 아니 근데 진짜 굴지의 회사들이 지금 밑에 다 있거든요, 지금. 네. 예. 네. 세이프 넘버원인데요. 세이프웨이라는 데도 제가 되게 많이 갔던 곳인데 하여튼 그 1등이네요. 저 기업이. 저 그 당시에 뭐 지금 마이너스 15%에 표시된 거 보면 홈디포인데 홈디포는 예. 사실 말할 것도 없죠. 그때가 이제 부동산 금융 위기였었기 때문에 홈디포는 항상 신규 주택 수가 늘어나야지 같이 늘어나잖아요. 뭐 그러니까 홈디포, 포드 자동차 이런 것들 같이 주택이랑 성장하는 기업들이다 맞아요. 보니까. 그래서 어찌됐든 이제 그 금융 위기에도 강한 모습을 보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생각하고 준비할 필요는 있겠다. 그리고 아까 주목할 점 중에 하나가 이제 가맹점 확장이었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그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요 주역 위주로 퍼져 있습니다. 그리고 동부 지역도 보시면 좀 있는데 요 왼쪽 오른쪽에 있는 게 동부 지역이죠. 이 동부 예. 지역이 뭐 아멜리아즈 그로셔리 아울렛이라는 것을 인수해서 확장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 미국이 굉장히 크잖아요. 지역별로 특색도 강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생각하면은 야 서울에서 시작했으면 그냥 바로 퍼질 수 있는 거 아니야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거. 인수를 해서 그 지역에 특화된 지역을 특화된 업체를 가지고 가서야 이제 확장을 할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확장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남아 있다고 보시면 좋은데. 네.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던 표랑 같은 겁니다. 그래서 1500개 정도 빨리 확장을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최종 목표는 미국에서 4800개까지 이제 외장을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빨리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늦게 계속 느린가? 숫자로 좀 보면요. 재무제표에 나와 있는 이제 그 리스 관련 비용인데 연간 1500억 원 정도가 나가요. 그러니까 임차권을 갖고 가기 때문에 매장이 늘어날수록 비용도 부담이 늘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금력이 되기는 하지만 무리하게 확장을 한다고 하면 부채 비율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씩 확장을 그러니까 더 확실한 업 점주들하고 확장을 하는 게 이제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밑에 리스 기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10년 이상으로 대부분 충분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운용 리스로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거의 좀 재무제표에 부담이 크게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브랜드 확장 같은 거 보시면 이게 오래된 이제 벤더들인데 저희가 다 아는 벤더들이에요. 뭐 켈로그, PNG 다 저희가 위에는 아는 벤더들인데 밑에 신규 벤더들 보시면 좀 모르는 벤더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이미 아는 벤더들은 이미 다 가지고 있다. 근데 모르는 벤더들까지도 이제 확장을 하고 있다. 사실 저희가 생각해 보세요. 아 이거 아울렛이라고 해서 싸게 파는 데인데 먹는 건데 갔는데 오 다 모르는 브랜드야. 불안감이 엄청 오지 않겠습니까? 이거를 사도 되나?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제가 유튜브로 찾아보니까 처음에 가서 방문해서 찍은 영상들을 보면 그런 분들 브랜드들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대중적인 브랜드들이 거의 다 입점을 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게 바로 그래서 아까 세 번째 이제 무기인데 이제 대량 구매가 가능해서 규모의 경제가 확보가 된 거를 제가 보는 거예요. 생각을 해 보면 지금 CU 같은 데가 그 편의점 생각해보면 우리가 과거에 굉장히 비쌌잖아요. 슬롯이 먹으러 가는데 어찌 물건 사러 가는 데가 아니었어요. 거기는 굉장히 비싼데 지금 굉장히 싸잖아요. 원 플러스 원 같은 게 가능해서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CU 같은 경우에 한국에 약 15,000개 정도가 있거든요. 과거에 막 시작했을 때 CU의 MD가 농심에 가가지고 저 CU에서 왔습니다. 저기 새우깡 좀 해주세요. 근데 명함 놓고 가세요. 바쁘니까 이따 연락드릴게요. 마음 놓고 가세요. 뭐 이런 반응일 거 아니에요. CU가 어디지? 뭐 얼마나 팔 수 있어? 이러잖아요. 근데 지금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가지도 않죠. 지금은 찾아와요. 거꾸로 이거예요. 그냥 쉽게 생각해보면 규모의 경제라는 게 그런 게 확보가 됐다는 거거든요. 아까 제가 재고 오히려 연락 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로셔리 아울렛은 오래된 사업 경력으로 그 규모의 경제 벤더들과의 관계를 이미 확보를 했다. 벤더들이 오히려 통하고 싶은 채널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빨리 좀 진행을 하면 주요 주주 같은 경우에는 캐피탈 그룹이랑 잭슨 스퀘어가 있는데 캐피탈 그룹은 굉장히 유명한 자산운용사죠. 얘네가 이제 비교적 최근에 좀 들어간 것 같고요. 잭슨 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롱온이 가치투자 펀드인데 얘네는 들어간 지가 사실 꽤 됐어요. 그래서 얘네가 비중을 보시면 13% 11% 돼서 굉장히 높은 비중으로 들어가 있고 캐피탈 그룹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배당주로 움직여야 된다는 그런 얘기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최근에 좀 들어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주가 흐름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2021년도에 많이 빠졌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최근에 올라왔지만
PER은 사실은 뭐 좀 높은 편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보니까. 네. 근데 그 상장을 한 게 2019년도거든요. 네. 근데 주가가 좀 많이 좀 빠져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담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덜할 것 같다. 그리고 2022년도 전망을 갱신했거든요. 신규 가맹점 28개 오픈할 예정이고요. 매출 같은 경우에도 상향 조정, 종일 점포 매출 비중 다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상향 조정을 해서 올라갈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재무 구조 같은 경우에도 좀 개선이 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넷 레버리지 비율이라고 해서 순부채, 그러니까 총 그 세전 이익에서 순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이거든요. 프리 IPO 때 보시면 5.5배였어요. 당연하죠. 이때 자금 조달 해야 되니까. 근데 자금 조달해서 IPO 한 이후에 2.5배로 자금 조달한 걸로 갚아서 이렇게 떨어진 건 그렇다고 쳐도 2019년도 이후에도 꾸준히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부채 비율도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고, 자사주 매입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올해 1억 달러 그 승인을 받아놨어요. 그래서 자사주 매입도 꾸준히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시면은 이제 향후 확장성 가능한 이제 세 개의 무기를 가지고 있죠. 임차권, 인지도와 자신감, 그리고 규모의 경제에 따른 구매력. 요거 세 개를 가지고 꾸준히 매출이 증가를 하고 있고, 지속적인 외형 확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돈 잘 버니까 또 재무 구조도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 그리고 네. 경기 침체가 안 온다고 해도 네. 성장을 하고 있던 기업이다. 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마지막으로 짧은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네네. 안 좋은 점 있나요? 아, 이거 있는데 네. 제가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말씀 안 드렸는데 이것도 말씀드릴까요, 그러면? 예, 뭐 한 짧게. 아, 저번에도 예. 시간 오버되니까 싫어하시려. 그 금리 변동 리스크랑 인플레이션 리스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예. 요거는 사실 요새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은 다 이야기하죠. 아. 근데 이 인플레이션 리스크, 오케이, 이거는 조금 뭐 모호하다고 해도 금리 변동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숫자로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 보시면 얘네가 그 부채를 지금 4.6억 달러를 보유를 하고 있고 이게 이자 부담이 3.21%예요. 이게 12월까지만 해도 2.85%였거든요. 근데 지금 몇 달 만에 3.21%까지 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저희가 요 부담이 있고요. 이게 만약에 가장 최악으로 10% 금리가 오른다고 하면은 얘네가 지금 매 분기 이자 비용으로 한국 돈으로 치면 40억 원 정도 나가거든요. 10% 오른다고 하면 15억 원 정도 더 추가로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래서 예. 선제 조치로 750만 달러는 미리 갚았어요. 예. 그래서 요런 리스크는 좀 있다. 아, 금리 인상에 대한 또 인플레이션 네. 리스크는 좀 있다. 예, 알겠습니다. 아, 오늘 또 너무 깊숙하게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 창업 공부를 했습니다. 아, 예. 정말 네 비즈니스 예. 모델을 이해하게 됐어요 지금.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그로서리 아울렛 네 너무 잘 설명해 주신 초상증권 박상준 이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사님. 네, 오늘 또 새로운 종목하나 공부해서 굉장히 즐거웠던 것 같고요. 저희 3부 장수 부장님 아까부터 기다리고 계셔서 빠르게 광고 보고와서 바로 모시겠습니다. 네. 네, 위즈덤 칼리지는 김상균, 최준영, 임남식, 장동선부터 김경일, 문은혜, 박세익, 오윤서까지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 9명에게 9개월간 매월 하나의 지혜를 16시간씩 깊게 배우는 144시간의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정보력과 판단력, 실행력으로 구성된 국내 최초의 지혜를 얻는 프로그램을 통해 매월 꾸준하게 강의를 듣고 직접 질문해 보십시오. 업무가 바빠 놓치실까 걱정이시라고요? 핵심 내용만 모은 월간 위즈덤을 통해 부담 없이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이 새싹이 올라오고 꽃이 피는 요즘 새로운 배움과 함께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최고의 전문가에게 배우는 매월 하나의 지혜, 5월부터 꾸준하게 강의와 월간 위즈덤을 통해 만나보실 수 있고요. 4월 24일까지 진행되는 얼리버드 할인, 그리고 현장에서 직접 배울 수 있는 현장 수강생 신청 기회까지 저희가 드리니까요.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상세한 내용과 수강 신청은 3프로TV 앱과 웹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